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경제TV 원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담아서 매일 업로드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좀더 발전시켜서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저의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이번 2월 13일, 14일 양일간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총 6시간에 대한 분량이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에 따른 내용은 우리가 총 6시간 분량 밴드 스마트 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 1개월과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라고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고점 하설표 설정 방법, 키움증권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실전 기법, 대형주 매매 기법, 그래서 삼성 SDI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원넷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제가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0.7%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0.14%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182원 8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0.15% 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일단은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였고 수급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방향성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켜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이평에 대해서 조금 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여기 이평 자체를 3으로 고치시면 자, 어때요? 지금 최근에 이 3일선을 물고 들어가는 흐름이었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런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때한 번만에 꺾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쉬어갔다는 것은 일단은 뭐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이런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가 상당 부분 출회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온 반면 지금 투신이나 또는 연기금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매도로 크게 돌아서는 모습이고 투신은 꾸준하게 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런 투신은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들어왔었다.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고 하락폭도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앞서서 올라왔던 이런 자리, 지금 현재 이 자리 자체가 꾸준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맞고 빠지는 자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맞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거래량이 없었다는 건 여기에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은 박스권 뭐 2220포인트 또는 2200포인트를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당겨져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짧은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게 0.7%가 하락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코로나19거든요. 일단은 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명을 다시 한번 명명을 했던 것이 코로나19로 명명을 했던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의 하락이 자, 기존의 부분보다 지금 누적에 대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7,000명이 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자, 중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상해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마지막 포인트가 얼마로 끝났었냐면 종가가 지금 보면 2906포인트고 장중 고가가 2935거든요. 그2935 여기 올라왔다가 그죠? 그러면 종가가 얼마로 끝났다고 했죠? 제가 2906으로 끝났습니다. 2906이면 여기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전일 우리가 3127포인트에서 하락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반등 자체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294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요걸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127이었고 2685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등이 296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일정 부분 여기 요런 자리까지 반등이 조금 남았지만 결국에는 상당한 저항이 지금 꾸준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들이 그 밑에서 이제 반등을 쳐서 올렸던 것이 포인트가 2860이었는데 오히려 하방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2860포인트에서는 자, 어떻게 올렸어요? 자, 이 지디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자리는 상당히 뭐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는 안 내려가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오늘 좀 쉬었더라도 다시 이런 것들이 단발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전환에 대한 저는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인트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항이 좀 존재를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나스닥이 강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거든요. 자, 필라델피아에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전고점이 1월 24일이었는데 자,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 부분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인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 번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유가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하락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한적인 하락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좀 조정폭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도 많았고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뭐 종목군들이 섹터를 다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군에 한해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시장은 결국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좀 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움직였던 곳이 바로 기생충 관련주였는데요. 보면 바른손이나 지금 바른손 ENA 그죠? 바른손 ENA 그리고 지금 오늘 CJ ENM까지 반등에 전체적으로 다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CJ ENM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자체를 지금 막고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거래량을 튀어가지고 이대로 넘어가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발언서원을 보면서 제가 이틀 전에 유튜브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14년에 대성창투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고 1700만 명 관객이 동원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그 명량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랄까요? 다시 한번 더 발언손이나 발언손 ENA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명량이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점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 가격대가 7월 28일 개봉하고 난 다음에 1,400원대부터 2,600원이면 약 더블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발언손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면 하단에서 자리를 잡았던 가격이 2,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0원대 넘어가 오늘 점 상을 찍었거든요. 과열 자체가 이제 풀리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크게 휘청거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언손 ENA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까지 가격대가 형성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더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CJ ENM이라 사야지. 그거는 더욱더 잘못된 판단이죠.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이제 그 코로나19가 지금 수원에서 의심 환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 뭐 마스크 관련주들이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요. 오공이라든지 아니면 KM, 그리고 웰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일정 부분 나타났는데 자, 앞으로도 이런 반등은 조금씩 더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다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이 반등 자체가 약하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를 하지만 거기에서 퇴원을 하고 완치를 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방역에 대한 뭐랄까요?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지금은 투자 심리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지금 옵션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조정에 의해서 반등은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반등이 반드시 나오겠죠.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 주도 패턴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주로서의 역할은 다시 한번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오늘 5G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 KMW를 필두로 해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시장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실적이라는 코멘터리가 달리지 않고 있지만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런 실적에 의해서 증시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더 진행될 여지가 높다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의 움직임이 드러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 가장 큰 특징이 없는 시장입니다. 굳이 한 가지 더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골라낸다면, 바이오주에 대한 반등이 좀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고 있거든요, 계속.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반등 자체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 파트너 특집 방송이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이
바이오라는 것은 일정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할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2003년도에 사스가 종식되고 3월달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반등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상승률 높았던 곳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또다시 바이오였고,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가 끝나고 가장 먼저 올랐던 섹터군도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거기 제조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전염병이 돌고 나면 일시적인 타격 자체는 받는다는 거죠. 증시가 꼬꾸라지진 않더라도 일시적인 타격을 받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이 말로써 올릴 수 있는 곳,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섹터군이 바로 바이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한창 나갈 때는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지금은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반등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추이도 잠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어느 순간에 지금 돌아서 올라왔거든요. 어느 순간에 지금 빠졌다 그에 따른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등을 볼 때, 자,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75,470원에서부터 35,924원까지 빠졌던 거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가격대를 우리가 한번 형성을 해 본다면, 자, 75,470원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이 6,4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자리까지에 대한 반등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한번 찍고, 여기서 돌파 넣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들어 올렸죠. 그죠? 다시 한번 여기 6,400원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 권역으로부터 지금 요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밑에 1차 기준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리가 51,000원이었거든요. 밑에는. 자, 어때요? 51,000원대 자체는 밟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지금 2차 기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를 지지로 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나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죠. 흐름 자체가. 지금 요거는 앞에서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자, 이 반등 자체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런 자리, 자, 어이, 차트가 뻑났네요. 잠시만요. 자, 차트에 딴걸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등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그죠? 여기서 툭 떨어졌던 요 가격대. 자, 보십시오. 425,882원.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자, 302603이죠. 거기서 결국에는 349,700원이에요. 자, 요 자리가 뚝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그냥 지금은 이 메디톡스는 이 자리를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 갭으로 돌파하면 안 된댔죠. 강한 양봉을 형성해서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 위에 자리까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맞고 빠졌던 378,700원. 네.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이익신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요건 좀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좀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들이나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 이전 기업들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캠시스 보겠습니다. 앞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4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긍정적 발표할 수 있는 곳은 IT라고 봐야 됩니다. 흔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뭐 반디국시 안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 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죠. 요 기업도 꾸준하게 지금 시세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요 자리부터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좀 더 강한 시세를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반도체.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 요 상승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로고스바이오인데 세포진단 관련, 세포카운팅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로고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신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지금 557억 정도 되는데 요걸 조금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 4기 교육이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그래서 원앱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함께 이 메가트렌드 4기 교육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도 제가 한번 올려놨으니까요.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같이 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옵션 만기가 무리 없이 지나갔고 또 추가적으로 또 내일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내일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